지난 2020년 모금을 통해 사들였던 대구 남산동 전태일 옛집이 다음 달이면 복원까지 마무리됩니다. 이를 기념하고 또 기념사업에 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대구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이 음악회를 준비했는데요. 음악가 11팀의 창작곡들로 채워지고 음반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나온 시집 나비가 된 불꽃은 여러 시인들이 전태일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음악그룹 11팀은 이 시집에서 가사를 가져와 창작곡을 지었습니다. 이 시를 읽었을 때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어떤 암흑의 그 고단한 삶 자체는 잘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분위기만 잘 살려보자 라고 생각하고 작업했습니다. 창작곡 11개는 재즈와 락, 펑크와 전자음, 심지어 민중가요와 동요까지 다채롭습니다. 이들 음악가 11팀 35명이 오는 18일 저녁 아양아트센터에서 전태일 콘서트를 엽니다. 서로 뭔가에 힘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한테 연민의 정을 가지고, 뭐 전태일은 연민의 정이지만 서로가 힘을 내쳐서 서로 어울려서 좋은 걸 만들어요. 이번에 만든 앨범은 콘서트 당일 판매를 시작하고 온라인 음원 유통도 할 예정입니다. 음악회와 앨범 수익금은 모두 전태일 기념 사업에 씁니다. 이번 공연은 전태일 옛집을 지키고 새로운 공간으로 되살린 대구 시민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